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일본의 성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일본 사람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름이 후루따라고 하는 성인데, 성이 후루따거든요, 후루따. 후루따가 뭐냐면,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후루따. 고전에서 후루따. 그래서, 옛날 밭, 이런 뜻이죠. 그쵸? 옛날 밭.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일본의 성씨는. 우리나라 같은 게 뭐, 김씨, 뭐, 이씨, 저는 홍씨, 응? 뭐 홍씨도 있고, 뭐, 그죠? 서가사는 제 본명이 아니라, 예명이고요. 뭐 홍씨. 홍씨가 있다. 홍씨, 그죠? 홍씨, 뭐, 어떤 김씨, 그죠? 그다음에 박씨 이런 거는 여러분 뭐뭐 이씨 이런 거는 뭐 그게 뜻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뜻이 뭐 뜻도 별로 없고, 이거는 뭐 홍은 이거 넓을 홍자인데 홍수할 때나 쓰는 홍자거든요. 뭐 뜻을 그 자체에 뭐 뜻이 있다거나 하는 건 거의 없죠, 그쵸? 그래서 또 뭐가 있냐, 뭐 권씨 뭐 이런 거, 그죠? 권씨 이런 거다 성이 있지만, 그죠? 이런 것들, 그죠? 뭐 그런 거 있지만. 뭐 이렇게 뜻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일본의 그거는요, 일본은 굉장히 성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뜻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일본에는 성씨가 많아서, 그쵸? 그래서 성씨에다가 무슨 뭐 상을 해서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씨가 있다 그러면 김씨가 있어요. 김씨, 김모면 이름이 뭐 김경수다라고 해보여요. 그러면 어이 김씨 이렇게 부르지 않죠. 어이 김씨 이렇게 부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뭐 불손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요, 성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다나카 애가 있다고 해보세요. 다나카. 그러면 다나카 씨, 다나카 상 이렇게, 다나카 상 이렇게, 그쵸? 다나카 상 이렇게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왜냐면 성씨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성씨가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겹치는 경우가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쵸?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그래, 우리나라는 근데 성씨가 겹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통 성씨 플러스 호칭, 사람을 부를 때 직위명을 많이 부르죠, 직위. 그쵸? 그래서 뭐, 김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죠? 김 사장님이라든지, 뭐, 김 부장님, 뭐, 그죠? 그래서 이 호칭을 많이 부를 때 직위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그 미장원 가면은 직위를 잘 모를 때 그냥 어떤, 아니, 사장님 이렇게 부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죠, 그쵸?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그리고 굉장히 성씨가 복잡하고요. 그래서 뭐 성씨가, 그러니까 일본 성씨의 특징은 복잡함, 많아요. 너무 많아. 무려 10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성씨가. 그리고요, 읽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읽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은요, 첫 번째가 훈독이라는 게 있어요. 훈독. 훈독이 뭐냐면 뜻으로 읽는 거예요. 뜻으로 읽는 거. 뜻으로 읽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밭 전자잖아요. 밭 전자. 그다음에 이거는 중자죠. 중자죠. 가운데 중자. 그러면은 밭 전자니까 일본에서 덴. 한자 음으로는 덴. 이거는 주거든요, 중. 그런데 덴주라고 읽지 않고 다. 저기 다. 이게 다가 그거거든요. 그 뜻으로 읽는 겁니다. 뜻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나까. 나까 가운데, 그죠? 가운데, 그죠? 가운데 나까라고 씁니다, 그렇죠? 나까, 나까. 그래서 다나까 이렇게 읽거든요, 그렇죠? 다나까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김으로 써놓고, 김, 김으로 써놓고, 그렇죠? 쇠라고 읽는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오얏 리자잖아요. 오얏 자두거든요. 자두 이렇게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뜻으로 읽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런데 또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요, 또 음으로 읽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뭐그뭐 가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가등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또 음으로 읽어서 카토라고 읽어요. 카토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으로 읽는 것도 있고 성으로 읽는 것도, 아니 저기 훈으로 읽는 것도 있고 뜻으로 읽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꼭 명함을 교환하면서, 그쵸? 그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그쵸? 그거를 서로 잘 모를 때가 있어가지고, 그쵸? 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그죠? 서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그냥 그 뭐지? 그 딱 그 이름을 보고서,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일본의 성씨는 무려 10만 개에 달한다고 하고요. 희귀한 성씨를 제외해도 1만 개의 성씨가 실제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기껏해야 300개 정도의 성씨가 존재하는 한국과는 엄청난 차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존에서 김씨, 이씨, 박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몇 퍼센트 될까요? 30%는 넘을 것 같은데 합치면. 그렇죠? 그래서 한 글자인 한국의 성씨와 달리 일본은 보통 두 개씩, 세 개씩, 어떤 경우 네 개씩, 다섯 개인 그 거고도 봤습니다. 예. 일본에서 제일 흔한 성씨라는 사토는 실제로 사등이라고 쓰, 좌등이라고 쓰는데 이건 음으로 읽는 거죠. 음. 그래서 사토라고 읽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에서 서너 글자까지 한자를 조합한 성씨가 수만 개가 훨씬 넘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의 성씨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복잡한 역사적 경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성씨는 이제 혈연이죠. 족보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쵸?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일족이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성씨는 조상이 거주하던 지역이나 지형, 생활 양식 등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많은 일본의 성씨가 지명이나 동네 이름,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후루타 그러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경우가 있을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후루타, 우리 어머니는 지금 후루타거든요. 후루타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조상이 옛날에 살던 집이 무슨 옛날 밭, 그죠? 밭, 옛날 밭, 옛부터 내려오던 밭 근처에 있다든지, 그죠? 다나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나카 그러면은 밭 가운데, 그죠? 밭 가운데에 있다. 집이 있었다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또 반대로 낙가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낙가다. 또 그러면 우에다. 우에다 그러면 또 위에 있는 밭, 그죠? 여러분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거? 무라타, 그죠? 이러면서. 그러면 마을에 있는 마을 밭, 무라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오무라, 뭐 그러면 오무라, 그러면은 저기 그, 아주 큰 마을이 있었던데,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아요. 그 다음, 낙가타니,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이거 그 골짜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골짜기,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굉장히, 지명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형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생활 양식 등도 많고, 그리고 아무런 뜻이 없이 그냥 어떤 그냥 한자의 음을, 그니까 그, 읽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뭐 형성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직업 이름도 있고 직업 이름도 많고요. 그렇죠? 독일에도 독일 같은 경우도 직업 이름이 많죠. 독일에 무슨 슈나이더 그러면 무슨 저기 그죠? 그 독일의 슈나이더라는 성은 뭐였지? 그 신발 만드는 사람 슈나이더라고 그러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일본의 성씨가 그랬을 때 있고 야마모토는 뭐 산 기슭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아마도 선조가 산 언저리에 살았으리라 추측해 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성씨는요 본관, 우리나라의 본관에 가까운 개념. 그러니까 그 일본은 그 뭐랄지 성이 사람이라든지 혈연에 속한다기보다는 그곳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속지주의죠. 그 지역에 속하는 거, 그죠? 그래서 속인주의보다 속지주의에 정통해서 그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한국의 성씨가 씨족과 혈통의 계보를 강조하는 속인주의 사고방식을 따른다면 일본의 성씨는 고향이나 거주지의 특성 등 지역적 맥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속지주의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그죠? 속인주의 전통에서 보면 성씨는 일종의 본질이자 숙명이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이런 이야기 그런 거죠. 하지만 속지주의 전통에서 보면 성씨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그죠? 아니면 다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건 영주가 있었으니까 다른 영주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성을 막 하사받고 그죠?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많다, 그죠?
그래서 가족이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성을 바꿀 수도 있는 문화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그런지 저기 그 뭐지?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은 많이 지금 많이 자신의 성을 많이 고수한다고 하지만 그쵸? 옛날에는 거의 뭐 무조건 남편의 성을 따랐었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번은 일본인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문패에 생판 다른 성씨가 적혀 있어서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친구는 양친의 동의하에 어렸을 때 조모의 성씨를 물려받았대요. 그래서 부모 형제들과는 다른 성씨로 살아왔던 모양이었다. 그렇죠? 신기하네요. 이런 경우도 있네. 막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죠? 이러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이라고 해서 그렇죠? 한국이랑 일본이 가까워도 지적은 가까워도 이렇게 차이가 많다. 성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는요, 그 되게 막 한 20명밖에 없는 성씨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성씨도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로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명한 일본의 배우 중에서 사와지리 에리카라고 있잖아요. 사와지리 에리카.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와는 뭐 근데 지리가 이게 오시리 이렇게 엉덩이란 뜻이거든요. 사와지리 엉덩이가 도대체 왜 성씨에 들어가는지 되게 뭐 저거죠. 이해 불가죠. 그리고 여러분 그 카툰이라고 일본의 그 아이돌 그룹의 그 어떤 애는 가메나시라는 애가 있죠. 가메나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이름이죠. 가메는 거북이고 나시는 배예요. 배. 그 과일에. 그렇죠? 그래서 동물하고 후르츠가 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상한 이름. 그렇죠? 이러한 이름들도 많다. 불가해하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본의 성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 찾아볼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